위기도 진화하는데 연준의 대응도 막 진화하더라. 이번에도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 1년씩 그런 거 없고 마구 조합해서 어느 게 더 효과적인가를 해서 아마 테이퍼링 총리 동시에 막 금리 인상도 하고 자산 축소도 빠르게 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1분기가 가장 인플레이션이 높고 그 다음부터는 좀 둔화. 그러면 1분기에 채권 사는 게 좋은 타이밍이네. 3월, 5월, 6월 막 이렇게 올릴 것 같거든요. 금리를, 기준금리를. 그 분위기상 그래서 그 상반기 그때가 집중되는 시점이 아닐까. 2022년 올해부터는 한 2년 정도 쉬었던 채권 투자를 다시 한번 해보자. 올해는 채권의 기회가 이제 네. 높아진다. 신원종 센터장과 함께하는 신과 투어. 오늘도 여러분의 투자의 시각을 전 세계로 한번 넓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이프로입니다. 네. 그리고 신과 투어의 우리 기장님, 우리 신원종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과 함께 오늘은 어디로 갑니까? 아니면 어떤 주제를 갖고 테마를 갖고 오늘은 여행을 하는 겁니까? 네. 그 실은 오늘은 저기 다시 미국으로 가서 달러 채권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왜냐하면은 지금 저 금융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럽죠. 여러 가지 이슈로. 그 특히 주식시장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오늘 2022년 올해부터는 한 2년 정도 쉬었던 채권 투자를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이게 아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기 있는 금리 상승기에 채권은 이제 미친 짓이라고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진짜 미쳤는지 아닌지. 근데 또 저희가 이제 박사 전공이 그 채권, 그것도 해외 채권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또 FICC 저희 하는 게 채권이 기본이기 때문에 네. 이제 무슨 얘기인지를 들어보시면 자산의 이제 그 투자의 대안으로 네. 자, 이런 것들을 올해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 전 세계 보실 때 어떤 나라는 채권, 어떤 나라는 주식 뭐 이렇게 보시는데 올해는 채권의 기회가 이제 네. 높아진다. 이런 네. 얘기들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채권 투자를 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도 이제 좀 하시는 분들 혹은 뭐 ETF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갈 걸로 매우 명확해 보이는 시기인데 지금 채권 투자를 하자는 말씀이시죠? 올해 지금부터 네. 어떤 거는 지금 있는 한마디든 던지는데 아 그렇습니다. 자 학습의 수준이 근데 하나 틀린 게 있습니다. 아니에요? 일반 분들이 네. 그 채권 투자를 거의 안 하신다. 네. 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하는 게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네. 왜냐하면 퇴직연금 있죠. 아 거의 대부분이 채권형 펀드에 돼 있습니다. 아 그런데 퇴직연금을 하고 있다면 거의 이제 채권을 거의 저 네. 그 매달 나가는 그 퇴직연금들이 네. 거의 채권형 펀드로 안전적인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분들이 실은 2년 전에 2020년 초반 코로나 막 터지기 직전에요. 그죠? 근데 그때 금리가 급락했잖아요. 그러면 네. 2020년의 수익률은 그 저기 그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되게 높았을 겁니다. 막 3% 4% 어떨 때는 한 5, 6% 나왔을 거예요. 주식 급락하는 건 봤는데 실은 퇴직연금 수익률은 잘 못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랬구나 하고 이제 2년이 지났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5% 6%가 지금 1, 2%가 돼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우리 모르게 그 지금 20대 30대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들은 또 40, 50대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채권 투자에 들어가 익스포저가 있는데 그걸 너무 간과했다는 게 문제고요. 네. 그때 그거를 팔아서 다른 자산 또는 주식형 자산 이렇게 바꿨으면 지금 달라질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릴 거는 채권 그냥 놔두고 막 20년 30년 가는 게 아니고요. 채권도 지금 주식처럼 공부하셔서 좋을 때는 늘리고 또 안 좋을 때는 줄이고 요거를 하셔야 되는데 올해 그 기회가 이제 다시 온다 왔다. 오고 있다. 늘릴 기회가 아니면 줄여야 할 기회. 늘릴 기회.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줄일 기회는 2020년 코로나 하고 나서 이제 한 6월 정도까지 금리가 급락했을 때 그때는 수익이 엄청 났으니까 줄여야 됩니다. 아, 그때 고점에 팔았어야 된다. 네. 채권은 지금 올라가지고 다 터진 거예요. 금리 오르는 바람에. 네. 그래서 그 일반 분들이 아, 이게 자, 채권 공부를 금리를 주식 분석을 하기 위해서 금리의 동향을 한다 이게 아니고 네. 그동안 2년 동안은 자산 배분이 안 됐었거든요. 그죠? 채권 투자할 수도 없잖아요. 금리가 너무 낮고 상승 중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자산 배분의 기본인 어떨 때는 주식 어떨 때는 채권 뭐 이런 게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시장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막 늘렸다 줄였다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인데? 그렇죠. 퇴직연금에서 자 요로 채권형 펀드에서 뺐다가 바로 그날 할 수 있습니다. 아 DC형인 경우에 DC형이 많은 내가 맞아. 운영하는 DC형인 그렇죠. 경우에 그렇죠. 지금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 명은 퇴직연금 같은 거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그 뭐 나라에서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넣어주면 고맙고 회사에서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안 넣으면 할 수 없고. 네. 그래서 본인이 아니, 선택할 CEO들이 수 있기 그런 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아, 심각하신데요. 무책임한 분들이네. 저한테 나중에 자, 부탁하세요. 넣어주면 고맙죠. 뭐. 자, 그래서 넣어줘야 되는 거래. 아, 그래요? 나는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미친 짓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 한번 네. 보시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작년 성과입니다. 일단 보십시오. 우리 알고 있기로 지금 이게 요 회색이 이제 작년 성과인데요, 2021년 성과입니다. 2020년에 성과가 되게 좋았어요. 금리가 엄청 빠졌으니까,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그 채권 수익이 많이 났겠죠. 근데 2021년 작년은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인데 -2%, 2.3%. 국채 들고 있는 사람은 2.3% 얘기지. 네, 미국 내가 대북 캐리라 그러죠. 네, 미국 투자등급 회사채, 구글, 애플 등등 -1% 깨졌고, 네. 하일드는 그래도 5.3% 뭐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작년에. 왜? 아, 하일드는 금리가 워낙 높아서. 저것도 그러니까 원래 금리가 높은 거로 캐리. 네거티브 캐리 나온다는데도 5.3이란 얘기죠. 아니, 그게 아니고 금리가 워낙 높아서 캐리가 네. 높아서 네. 그 금리가 상승 저 기준금 저 뭐죠? 국채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워낙 금리가 높아서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커버가 가능했다. 그 뭐냐면 이렇게 금리 상승기에는 금리가 높은 고금리 채권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죠. 유럽의 뭐 할 저기 투자 등급도 마찬가지로 깨졌고요. 뭐 등등 다 깨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아시는 브라질 채권 이런 것들도 실은 -5.3% 깨졌고 실은 2020년에는 -22%로 아주 작살이 났죠. 이쯤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페멕스라는 멕시코 석유공사 채권, 공사채인데요. 작년에 20% 수익이 났습니다. 저 한번 얘기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2019년에 네. 3월에 저희가 방송한 게 2018년이잖아요. 저거 사는 게 괜찮다고. 예, 그래서 제가 2018년부터 19년부터 3년 동안 저기 3% 출연이 회사에서 이제 금지를 시켰잖아요. 예. 그때 한번 강의 딱 한번 한 적 있을 맞습니다. 때 말씀드린 게 예. 바로 요 채권인데. 아, 맞아 기억이 나는데. 요게 오늘 또 계속 말씀드릴 건데 만기가 2년 반 남았는데 여전히 9%의 높은 수익을 앞으로 줄 거기 때문에 현재도 갖고만 있으면 이제 가격에 불문하고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연 9.3% 줘요? 그 정도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수익이 되게 좋기 때문에 요거 추천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요런 것들을 오늘 저 한번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패소인가요? 이거 패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 그게 문제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나중에 멕시코 할 때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런데 요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9년 11월 코로나 직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뒤로 너무 정신없이 달려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2009년 11월, 2020년 12월, 1월 때 무슨 논쟁이 있었냐면 2020년 경기가 과연 좋을 거냐, 주식이 잘 갈 거냐, 위험자산 가야 되냐, 안전자산 가야 되냐 논쟁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다 고, 주식 된다, 위험자산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대부분의 우리의 스탠스였습니다. 근데 요때 보시면은 저희들은 그때 이제 방송은 저희가 할 수가 없었지만 저희들은 이게 경기 사이클 후반이기 때문에 안전자산 중심의 보수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미국채 10년을 사자고 그랬죠. 미국채 10년이 1.5%인데 이게 급락하게 되면서 실은 수익이 많이 난.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뒤돌아보면은 주식을 할 게 아니고 채권을 했어야 됐다는 얘기죠. 그때 어떤 신호를 보고 저런 걸 캐치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기 사이클 후반 이게 한 10년 갔었죠. 예.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먹으려고 한 번 더 저 트럼프가 부양을 하고 뭐 등등을 금리를 내리고 하면 부양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것에 베팅하는 쪽과 예. 경기 거의 다 10년을 해왔는데 자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 역전된 상태에서 경기 침체의 신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그래서 2019년 11월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11월, 12월, 2020년 1월에 오히려 저 때는 주식을 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식을 사가지고 한번 망했지만 네. 미국의 대표 주식들 예를 들면 팡이니 뭐 이런 거 샀으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때가 아니라 3월이나 4월에 사셨어야죠. 아니 물론 이제 그런데 그걸 뭐 쪽지게처럼 3월 달에
아나 근데 저때 샀어도 네.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이렇게 내려가니까 우리나라 주식 치면은 네. 2030, 40에서 1400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실은 이때를 다시 복기해서 그때 판단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할 거라는 변수는 우리가 접어두고 그렇죠. 그러니까 접어두고. 거기에서 실은 예.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1월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관성이 있어요. 좋게 보시는 관성 때문에 계속 좋게 보는 것 때문에 실은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실은 할 말이 없었죠. 그런데 이때 퇴직연금 또는 이제 채권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이 미국채 10년이 1.5%에서 0.5% 수준으로 떨어지는 예. 엄청난 수익이 이제 나죠. 실은 그때 저 코로나 때문에 난 거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거죠. 예. 경기침 후반과 함께. 그래서 예. 이제 뭐냐면 실은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채권 투자를 못 하는 거죠. 이제 새롭게 채권 투자를 못 하는 게 2년 동안 말하면 고점이니까. 그렇죠. 이제는 못 해요. 그래서 예. 2년 동안은 채권 투자 하자고 얘기를 못 한 거죠. 그러니까 언제 실은 그 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자, 미국이 2015년 한 12월에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음흠. 그리고 1년 뒤인 2016년부터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쭉 올라가다 보니까 2018년 말에 2.5까지 갑니다. 예. 이게 고점이었는데. 근데 시장금리, 10년짜리 금리는 3%를 이미 1년 전에 넘어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시장은 미리 선반영한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1년, 어떨 때는 뭐 6개월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 상승기라고 하지만 이거는 기준금리 상승기고 예. 시장금리의 움직임은 선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3%를 넘어갔었어요. 기준금리는 2.5%인데 왜냐? 2.5%가 아니라 3%까지 갈 거라고 시장이 다 기대를 한 겁니다. 이때는. 그래서 기준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기준금리는 얼마까지 갈 거냐는 것들이 이제 컨셉이 좀 맞춰져 있고요. 예. 지금의 10년짜리 시장금리는 거기 비슷하게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019년 11월에 경기 사이클 후반이라서 안전자산 중심의 보수적인 투자 뭐 그러면 이제 채권을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저게 그때까지 미국 트레저리나 이런 거 사야 된다는 그쵸. 얘기인데 사실 이런 그 자산 배분을 하는 입장에서 단타를 치지 않는다면 스틸 그때도 팡류의 주식들을 계속 샀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뭐 올해 들어서 빠진 거지 작년 말까지도 연고점을 계속 갱신했던 게 주식이잖아. 근데 그게 혹시 코로나가 없었다고 해도 계속 올랐을까요? 그건 없었을까요? 아니, 그걸 뭐 어떻게 가정을 그러니까 하나 모르겠네. 이게 한 종목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지수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P 500 또는 우리나라 코스피로 네.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 코스피 코스피냐 아니면은 국채 10년이냐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실은 국채 10년을 투자하는 게 지금 보면은 아, 저 우리나라 얘기인가요? 우리나라 얘기죠. 아, 우리나라 얘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 한번 복기를 해봐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랬을 네, 때 예. 무리하게 계속하기보다는 이렇게 레이트 사고 후반에서는 저희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쪽 기반이다 보니까. 그 미국채 10년 정도를 이제 투자를 권고드리고 그때까지는 투자를 권고했지만 그 뒤로는 2년 동안은 실은 아무것도 못했다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이 이때 급락했을 때 아, 이거 내 주식만 본 게 아니고 퇴직연금 보면은 퇴직연금은 올라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별로 관심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은 그때 줄이고 또 주식형으로 이때는 바꾸고 이런 변화가 실은 필요하고 다음번에 사이클에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금리가 이렇게 좀 올라왔잖아요. 자, 요 그림은 이제 제가 그냥 설명을 해놓은 저기 한 겁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3.9%의 이제 국채를 이제 샀는데 1년 동안 그냥 그대로 유지되면은 3.9%의 이제 이자를 받는 겁니다. 네. 수익이 3.9% 성과가 나와요. 그런데 금리가 만약에 50bp 또는 100bp 1% 하락하게 되면은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죠. 3.9%가 아니라 그해 성과는 10% 이상이 나옵니다. 채권은 그래서 금리가 떨어질 때 돈을 버는 거죠. 네. 아까 같은 상황. 그런데 네. 지난 지금 한 1년 반처럼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3.9가 아니라 이제 한 50bp, 100bp, 4.9로 지금 좀 빨리 올라갔죠. 예. 이러면 3.9가 아니라 마이너스 성과는 1.0, 2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안전자산인데.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자, 요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일단 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페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패소하기도 하고 환율과 이 공기업이라는 거를 감안했을 때
저희들 분석을 나중에 저희가 멕시코 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나서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게 코로나 때는 마이너스 5%, 바로 그 직전에 한 22%, 올해 20%. 그다음에 이게 2년 반 만기가 남았는데 앞으로도 괜찮은 수익이 날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멕시코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된 브라질입니다. 저희가 2018년 싱가투어 첫 번째가 브라질이었죠. 그때 기억이 납니다. 정신없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게 지난 15년간의 성과를 보는, 그러니까 채권을 쭉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해 성과를 보는 거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보니까 2008, 9 금융이 끝나고 9, 10, 11 한 4년 정도 상당히 괜찮은 성과였고요. 예. 그 뒤로 또 별로입니다. 그리고 또 2016, 17, 18, 19 한 4년 정도 괜찮은 성과를 냈고요. 그 뒤로 2년 또 안 좋았습니다. 자, 특히나 이 신흥국 채권은요, 한번 투자해서 10년 갖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 변동폭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좋을 때 들어가고 안 좋다 싶으면 나와야 되는데, 일단 그래서 채권을 만기 사면은 지금부터 10년 동안 꾸준히 가져간다는 생각은 좀 바꾸자는 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상황이 좋을 때 나오자는 얘기겠고요. 그래서 이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2014년에 저희가 비중 축소를 해서 그대로 이게 마이너스 50까지 갔다가 이제 올라왔는데요. 비중 확대를 2016년에 해서 이 타이밍을 잘 잡긴 했죠. 근데 그때 저희가 아마 방송을 한 게 2018년인데 제가 이제 보면은 이때 방송을 듣고 사신 분도 제가 있다고 알고 있겠고요. 저희가 2016, 17, 18에 여러 가지 설명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거를 보고 사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2019년부터 저희 3% 그 이제 방송을 이제 회사에서 좀 금지했기 때문에 저희가 3년 동안 못 나오면서 네. 얘기를 못 드린 게 참 아쉬운데.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방송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야죠. 네, 해야 됩니다. 그런 건 얘기하시고. 예, 이것 때문에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안 나오면 맞습니다. 골치 아프잖아. 예, 아쉬운 게 저희가 2019년 말에 저희들은 이제 2011년에 아까 말씀드린 2020년부터 더 이상 이제 브라질 채권이 매력이 없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3%에서 못해서 죄송드리고, KBS에서 한번 했는데 이게 조회수가 그런데다가 책으로도 냈는데 이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달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 되게 고마워하시고, 전달을 못 받으셨거나 업데이트를 못 하신 분들은 이제 욕도 많이 하시고 지금 이렇게 양극단인데요. 2년 동안은 그래서 이게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다시 꺼내온 이유는, 자, 올해 다시 한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올해 올 것 같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채권의 스펙트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달러 채권 쪽은 조금 안전하죠. 그죠? 우리나라 채권이 환 리스크 없으니까 그나마 좀 남편이죠. 그다음에 달러 채권 선진국 쪽이니까.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로컬 채권은 되게 어렵고 위험한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될 때가 있고요. 안 될 때가 명확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타이밍들을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이용해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제가 올해 채권 투자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 달러, 특히 달러 채권은요. 네. 이겁니다. 이미 기준금리 올리기 전에 이미 시장금리가 먼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트리거로 보고 있는 2%를 터치를 했습니다. 요 한 1년 동안 계속 2%가 중요한 트리거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 이야기는 앞으로 금리가 얼마나 올라갈 거냐. 지난번에 2.5였죠. 이번에 얼마일 거냐가 컨센이 지금 2에서 2.15% 정도에 정고점이 2.5인가요? 정고점. 지난번에 2.5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 못할 것 같다는 것과 함께 네. 한 2.15 정도의 컨센이 맞춰져 있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연준이 막 금리 올리고 인플레 잡아야 되잖아요. 네. 상반기에 압력이 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인상 압력이? 네. 그러면 시장금리가 이거 좀 더 가는 거 아닐까라고 해서 상반기가 높고 하반기가 낮은 상고하저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네네. 그렇죠? 앞에 세 번을 하든 몇 번을 하든. 그리고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진정될지 통제될지를 지켜볼 겁니다. 그러면 금리는 상반기가 높고 하반기가 흘러내리거나 횡보될 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입 시점을
한 FOMC 끝나고 이제 뭐 3, 4, 5, 6 이럴 때 그게 2.한 2, 3, 4에서 끝날지 아니면 뭐 저 러시아 등등 이슈 때문에 그보다 좀 낮게 형성이 될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상반기가 이제 타이밍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자 이것도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통제가 된다 그러면 이 뒤가 그렇게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한 몇 년 가져와도 됩니다만 만약에 연준의 예상과 다르게 통제를 못해요. 네. 그러면 연말에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 손절 라인을 갖고 있어야 된다. 아, 그러니까 네. 이런 거죠. 채권도 가격이 있습니다. 네. 이제 가격을 100에 사느냐 95에 네. 사느냐 네. 지금은 2.5는 상당히 괜찮은 수익. 그러니까 네. 1년에 뭐 한 그 정도 수익이면은 괜찮기 때문에 자금 이동이 막 되는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1% 여기서 막 그 트레이딩 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네. 요 상반기는 진입 타임으로 나쁘진 않은데 네. 연말에 이게 진짜 통제가 안 되면은 이거보다 한 단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수준이 네. 그때는 채권도 그러니까 자꾸 한번 사고 10년 가는 게 아니고요. 네. 보고 그 다음 반기나 이럴 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항상 하셔야 된다는 네. 자, 이런 얘기를 근데 이게 참 그 어려운 것 같아요. 뭐냐면 안 그래도 채권하면 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 바이오보다 좀 더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네. 느낌상. 네. 왜냐면 아 그래? 그럼요. 채권이 바이오보다 어려워. 굉장히 어려운데. 무지하게 어려운데.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채권이라는 게 뭐 굉장히 네. 이해가 쉬우실 수 있겠습니다만 네. 보통의 네. 저 같은 투자자들은. 네. 채권이란 건 해본 적도 없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도 사실 거기까지 이해하는 것도 매우 어렵고 네. 거기다 무슨 무슨 기간에 따라서 또 뭐 할인 어쩌고 이런 거 자체가 너무 어렵거든요. 거기다가 수많은 변수들 예를 들면 페드가 어떻게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인플레이션 어떻게 될까에 따라서 이것도 움직여야 되는데 그건 또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할 거며 환율이라는 건 또 제일 그중에 어렵다는데 환율은 도저히 모르고 예상할 수 없잖아요. 이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하면서 다 맞아야 되는 상황을 했을 때도 수익률이라는 게 그렇게 채권이 높은가 하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3년 전쯤에 브라질 채권 샀구나. 안 샀어, 안 샀어, 안 샀는데. 샀어. 안 샀으면 이렇게 격앙되지 않거든. 정프로가 나를 막지 정프로가 마. 나를 막지 마. 주식 사서 50% 물려도 네.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채권 사가지고 내가 물린 거야. 이 어려운 난관들, 맞아요. 허들들을 다 뚫고 네. 넘었는데도 채권에 그냥 좀 안정적일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그렇게 수익률이 없지 않다면 별로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이 공부를 우리 왜 해야 되냐? 이거를 왜 우리가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뭐죠? 네. 강한국 작가님의 그 퀀트 투자인가? 네,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그 EMP라고 네. 여러 가지 자산 배분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가 실은 그 상당 부분이 채권이 들어가 있죠. 뭐 그럴 그렇죠?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지금 주식이 이만큼이 되는데 네. 우리가 자산 배분의 기본은 어떨 때는 채권, 어떨 때는 주식 이렇게 비중을 조정하는데 이거를 네. 그동안은 아예 안 했는데 지금 채권으로 다 가자가 아니고 네. 정상적으로 채권의 비중을 다시 이만큼 가져가야 되는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공부를 주식이...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쉽게 쉽게 지금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 문을 열어. 어렵다니까. 자, 어려워, 어려워. 요거를 마음 네. 문을 열고 배우려고 해봐. 자,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그려왔어요. 좋습니다. 보시죠. 우리가 정책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는 네. 이 어려운 얘기 뭐 커브 플래트닝 막 이런 얘기를 쉽게 지금 갖고 온 건데요. 네, 한번 네. 보세요. 기준금리를 인상합니다. 네. 그죠? 기준금리가 이제 1에서 예를 들어서 쭉 올라가서 2%가 됐어요. 근데 이게 1년, 5년, 10년짜리 금리인데요. 네. 장기물은, 장기 채권은 여기 이렇게 올려도 여기는 영향을 덜 받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그래서 그 단기물이 이렇게 금리가 저기. 기준금리. 예. 단기 채권의 금리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더라도 장기 채권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커브가 이제 여기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약간 평평해지잖아요. 플래트닝은 자, 이게 말. 플래트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회색 직선 내지는 곡선이 빨간색 점선으로 바뀌는 걸 그렇죠. 플래트닝이라고 이게 평평해진다. 그래서 괜히 어려운 말을 쓰는 건데 장기 금리는 그럼 뭐에 영향을 받느냐 봤더니 저희가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막 이게 연구를 한 걸 봤더니 경제 성장률에 실은 가장 큰 영향을 받더라. 네. 장기 경제 성장률. 그렇죠? 지금 금리를 올려서 이게 점점 경기가 위축된다 그러면 이게 금리가 막 안 올라가고요. 앞으로 안 좋으니까 얘는 덜 올라가고 얘만 길게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금리가 막
상승기인데 네. 채권 투자해도 되느냐? 미리 금리 올라가 있고 더 많이 안 올라가 있으면 지금에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근거를 끌어올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94년 이후에 그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다음에 금리가 어떻게 됐을까를 연구를 해보니까 네. 94년에 여기 회색입니다. 그린스펀이 갑자기 금리를 올려서 채권 시장에 아주 작살이 난 게 채권 대학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기준금리 시장 금리도 같이 다 올라가서 아주 그냥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아까 수익률 손실 없는 단 거죠. 그런데 그 2000년대 들어서 올라간 저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는 소통을 많이 했고 충분히 했고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그 전에 올라갔던 이 시장 금리는 오히려 내려갔어요. 두 번 다. 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막 올라갈까요? 아니면 이렇게 횡보되거나 내려오거나 이렇게 될까요? 후자라고 저희들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금리가요? 네. 혹시나 아까 연말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그때쯤 한 번 더 업그레이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를 잘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2.5%까지 올라갔던 기준금리가 이번에는 얼마나 올라갈까인데 이게 시장 컨센서스가 지금 2.15%. 그래서 지금 그 미국 그 10년물 금리가 2% 정도. 저 컨센서스 2.15라는 건 지금 그 마켓에서 마켓 커트가 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이게 지금 그전에 좀 낮다가 지금 올라온 거라서 이게 앞으로 완전히 될 거다기보다는 시장이 예상하는 성장도가 이 정도. 네. 결국 금리 올라가면 경기 위축돼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내려가는 사이클이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2% 미국 70년 2% 이상에서는 해볼 만하고 길게 봤을 때는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하나는 미국 경제 성장률 아까 성장률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2%가 안 돼요. 잠재 성장률이. 우리도 안 되죠. 네. 그래서 2% 10년물이 2%가 넘어가는 수준은 조금 오바인 상태인데다가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미국 성장률은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아, 잠재 성장률과 그냥 네. 성장률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셔야지. 잠재 성장률이 왜 2%가 안 되는가. 요 뒤에 그림이 있어가지고 네.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재 성장률과 현재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채권을 앞으로 좀 여러분들 그 잘 보자 한 얘기들은 미국은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요. 우리는 이미 조금 올렸죠. 그리고 먼저 금리를 올린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금리가 높게 유지되거나 쭉 내려오면은 그게 돈 버는 기회라고 했죠. 아, 그러네. 이쪽 미국 만약에 미국은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먼저 올랐던 나라들은 금리가 빠지고 있으면 그렇죠. 이거 쇼치고 이거 롱치면 그렇죠. 떡을 먹는 거네. 그래서 먼저 금리를 올린 나라들의 매력도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 아. 그래서 그런 나라 먼저 보자. 자. 근데 그런 나라 중에서 이제 러시아는 좀 빼고. 왜요? 러시아는 지금 이슈가 너무 많아서 전쟁 날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너무 많아서 예를 들어서 투자를 뭐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루블화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 스위프트 문제라든가 투자를 제한시켜 버리면 되게 어려울 수 있다. 못 찾을 수 있다. 네, 그런 문제들이 이게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빼고. 경제 제재를 하면 네네네 은행망이 이렇게 막히니까. 이 사이클이 각국마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러시아 나중에 갈 때 조심하십시오. 네. 이거 다 러시아에서 또 이제 러시아에서 미스터신 네. 네, 같이 가시죠. 유튜브 뭐. 플레이 눌러봐. 이게 무슨 뭐라고 한 거였는데 지금. 러시아 뭐라고. 조심하라고 했더라. 네, 러시아는요. 그 저희가 탐방을 가면은 국영은행만 하더라도 살벌한 분위기가 이제 살벌한 거대한 철문과 이게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아주 그냥 정말 우리 딱 들어가면 이제 위압감을 느껴요. 잠시 집중. 2월 28일까지만 시너지 패키지 수강생분들께 10만원 할인과 5가지 혜택을 더 드립니다. 시너지 패키지가 뭐냐고요?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최악의 순간에도 10에서 15% 이하로 깨지는가? 그거를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버티면은 돈을 못 벌 수가 없다. 무조건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 귀신 강환국과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주식시장의 전략가 오종태. 서로 다른 두 전문가의 강의를 함께 듣고 더 명쾌한 투자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패키지입니다. 28일까지만 수강료 10만원 할인에 60만원 상당의 5가지 혜택 그리고 수강기간 2회 추가 연장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자, 아무튼 그리고 요즘에 국내에서도 저희들 괜찮은 채권이 이제 국내 금융지주들이 발행한 게 4% 연구채가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관계 없는 거죠. 4% 정도가 나오거든요. 우리 관계 없는데 이게 이런 것들이 4% 정도의 금리면 지금 해볼 만한. 저 뭡니까? 달러 표시입니까? 아, 이거 원화입니다. 원화 표시예요? 네, 원화입니다. 어, 그래? 그래서 요것들이 이런 것들이 그 이제 그동안은 안 했지만 이런 것들이 좀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해외 채권 ETF로 우리 젊은 저 친구들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상황이 오래 올 수 있으니까 잘 보시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아마 다음번에 브라질 뭐 멕시코를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먼저 저희 의견부터 말씀드리면 비과세 혜택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그 이제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세금을 어느 정도 넘어가면은 그 비과세 혜택 꼭 필요한 분들은 브라질 국채 2년짜리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2년짜리요? 잔존 2년이에요. 잔존 2년입니다. 잔존 2년이죠. 그러니까 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금리가 거의 12%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게 2년짜리 채권도 있고 남은 기간 2년짜리인 채권도 있다는 거죠? 아, 근데 보통 2년으로 발행을 잘 안 하고 네. 잔존 만기가 2년인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켓에서 네.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신한용 센터장님이 구해 준다는 얘기지. 근데 비과세가 네.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네.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페멕스의 그 멕시코 석유공사의 페소화 채권이 이게 오히려 처음 진입하시기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건 왜 그러냐면 브라질은 우리나라하고 조세협정상 네? 네. 저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는 우리나라가 과세를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비과세 비과세란 때문에. 말이에요. 브라질은. 근데 멕시코는 네. 과세해요. 네. 양국가 조세협정 때문에. 맞습니다. 그 브라질 빼고는 모두가 다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채권이 굉장히 유리한 거지 사실은. 네. 그런데 한국 사람한테. 그 환 리스크들이 네.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많습니다. 특히 정치 경제적으로. 그래서 비과세 때 꼭 필요한 경우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브라질에서 세금 떼가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건 예. 아니고. 네. 네. 자,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당장 하셔도 되는 한번 해보시는 좋은 거는 아까 국내 은행채 뭐 금융지주 코코본드 그런 거, 페멕스 페소화 채권, 글로벌 뱅크론 ETF. 뱅크론은 여러 가지 그 중소기업들 미국의 중소기업들을 그 대출 채권. 채권인 변동금리로 한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은 실은 혜택을 많이 받죠. 그래서 이런 ETF나 이런 펀드 같은 거 한번 해보셔도 엄청난 수익은 아니지만 한 뭐 5, 6% 정도의 어떤 네. 중위험 중수익 정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1, 2, 3은 지금도 하셔도 좀 무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뒤에 미국채 10년과 요 달러 채권은 이제 한 4월, 5월, 6월, 7월 이럴 때 상반기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갔을 때 네. 그때부터 진입을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브라질은 일단 제 의견은 제가 이제 의견을 다음번에 다시 브라질 집중적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리는 매력적인 수준인데 헤아라가 지금 너무 강세여서 헤아라가 네. 올해 선거 대선을 앞두고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흔들릴 때 들어가자라고 네. 지금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 한번 다시 한번 투자를 해보자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런지를 네. 나중에 다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은행채 코코본드 연구채 이거는 이제 영구적으로 4%인가 주는 네, 채권이니까 근데 5년 뒤에 그 콜이라고 이제 네. 다시 상환 받는 게 있기 때문에 네. 한 5년짜리 채권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데 연 4%는 먹는다 이거죠. 이거는. 네, 한 5년 정도 콜 안전하게 콜이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니지만 관리적으로 하는 예, 그런 거지. 경우가 이건 많다. 어디서 사면 돼요? 아, 이것도 다 각 증권사들마다 뭐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마 발행을 지금 할 것 같습니다. 페멕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페멕스는 아마 그 이거는 분석을 저희들만 하고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무조건 NH가 제가 예, 이거는 제가 네. 19년 3월에 들여온 거라서 나중에 아. 멕시코 할 때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거 저 폐소화 저기 해치 안 되죠? 아, 해치하면 밀도 확 낮아지죠? 해치하면은 너무 비용이 많이 나가죠. 3% 뭐 그래서 굳이 할 필요는 없고. 무슨 얘기냐면 페멕스가 저기 멕시코 석유공사고 우리나라도 왜 우리나라 석유공사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석유공사보다 저 석유공사 훨씬 더 큰 회사지. 왜냐면 네. 저기 직접 채굴을 하니까 네네. 멕시코만에서. 네네. 근데 저 회사가 우리나라로 채권을. 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예를 들면 뭐 가스공사나 한전 같은 정도의 그 크레딧이 있는데 네. 저 채권을 지금 사면 폐소화로 지금 9.1% 줘요. 퍼에넘. 그러니까 1년에.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잖아. 네. 근데 2024년 만기이기 때문에 만기도 얼마 안 남았어요. 2년 반 정도죠. 그런데 이 채권이 우리나라 한전이나 가스공사처럼 신인도가 되게 좋은
등급이 좋은 게 아니고 네. 등급이 그 BB- 정도로 그 벌어져 있기 때문에 국제 등급은 아니에요. 그게. 국제 등급으로. 국제 등급이니까. 그,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석을 받으시 보고 검토를 하시고 정부와의 관계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분석은 센터장님 분석 해주세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해요, 그거를. 네? 아 그러니까 아, 분석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멕시코 할 때 오늘 내가 우리가 여기 세 명 다 브라질 채권 다 물린 사람들이야, 내가 우리가. 자, 그래서 다음에 멕시코 할 때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나중에 해준다 이거죠. 네. 왜냐하면 멕시코 채권을 사기보다는 멕시코의 이 페멕스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달러 채권 환경부터 일단 빨리 보시죠. 일단 요 금리 한번 보세요. 요즘에 그 연준의 금리는 이제 미국의 금리는 연준 의장 키와 같이 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키? 예. 네. 이번에 큰데 큰데 볼커가 이제 엄청나게 크죠. 보시죠. 자, 앨런 그리스퍼는 자 작습니다. 버냉키도 작더라고요. 야, 자네 옐런 엄청나게 작죠. 이 그렇지. 금리랑 거의 같이 간다가 어우, 제롬 파월이 183인가 그렇더라고요. 제롬 파월 크지. 제가 그래서 폴 볼커 진짜 크지. 저 농구 선수 아니고. 연준 의장은 금 저기 키 작은 사람으로 가봅죠. 아. 자, 이거를 이제 이번에 그 여자분 됐으면은 금리 확 빠질 뻔했네, 그러면. 아유, 그분도 그분도 큰가? 그 여자치고는 꽤 크십니다. 예. 네. 자. 자. 우리가 아까, 네. 아까 금리 전망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금리를 아까 말씀 이게 어렵잖아요. 네.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말고 한 번씩 의심을 해서 점검을 해보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전망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요 네. 파란색은 금리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완화 네. 이런 측면들의 상황들 기저 효과가 2020년 3월 지표가 급락했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 2021년 3월이 인플레 그때부터 급등합니다. 올해 3월부터는 그래서 기저 효과로 2월 정도보다는 좀 내려갈 걸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작년 3월에 물가가 높았기 때문에 3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1분기가 가장 인플레이션이 높고 그다음부터는 좀 둔화. 그러면 1분기에 채권 사는 게 좋은 타이밍이네. 근데 이제 저기 3월, 5월, 6월 막 이렇게 올릴 것 같거든요. 금리를 기준 금리를 그 분위기상 그래서 그 상반기 그때가 집중되는 시점이 아닐까 예상을 하고. 근데 이제 금리 올리는 걸 이제 반영해서 10년물 국채가 가격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미. 금리가 올라 있는데 얼마나 더 오를까? 아니, 그러니까 금리 올랐다는 게 가격 떨어져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벌써 미국채 10년짜리가 2% 넘어가 있으니까 네. 최소한 금리 한 세 번 올리는 거 반영한 가격 아니에요? 그 현재? 이상도 그 이제 그 이상 앞으로 이게 얼마나 올라갈 건지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올해 막 7번 올린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초반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일단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는 볼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통제가 어느 정도 잡히냐 안 잡히냐. 근데 그 요인들을 지금 보면은 이 앞에 기저효과, 보복 소비, 유동성 등은 확실히 지금 줄 겁니다. 그런데 공급망은 이게 회복이 조금씩 좀 느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중립적인 요인으로 보고 지금 제일 문제가 임금이고요. 임금 올랐어. 임금이 물가 상승률을 아직 비트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임금은 물가 상승 이상은 줘야지 이게 선생이잖아요. 올라가면은 오히려 이게 물가를 또 끌어올리는 효과. 이게 지금 걱정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 고용주들이 앞으로 미국 경제 상황에 따라서 내가 돈 더 주고 원연봉 더 올려주고 데리고 올 건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가 네. 이게 지금 앞으로 몇 달 동안의 추이 되게 조심 있게 봐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임대료입니다. 제가 저번에 인플레이션 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 임대료가 18개월을 후행을 해요. 주택가격은 1년간. 이미 올랐는데 임대료가 이렇게 한 18개월 정도를 후행합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올해 제일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게 CPI 저 미국 소비자 물가에서 약 한 주거 환경에서 한 40% 여기 개인 소비 지출 연준이 중요해 보는 여기서도 18% 여기에 비중이 커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로 올라갈 거냐 적어질 거냐는 지금 임대료가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쭉쭉 올라갈 지금 한 최소한 올해 한 중반 후반까지는 하반까지는 가지 않을까 네. 이런 게 부담인데요. 요 그림이 이제 연준이 생각하는 게 요 파란색입니다. 이렇게 끌어내릴 거다. 조금 그런데, 더 올려봐 주실래요? 예. 아, 저기 있구나. 자, 근데 좀 나쁘게 보는 놈들은 이거 잘 안 빠진다. 1분기 일단 고점을 맞고 그런데 2분기 빠져도 5.7, 5, 5.1. 제 생각은
끝에서 요거를 끌어내리려고 해서 한 4% 전후까지로 내리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게 안 내려가면 보고 금리 더 올릴 거고 네. 양적 긴축 더 할 거니까. 그러니까 목표는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확히 안 내려오면 더 강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한 4% 전후까지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 긴축의 센스는 여기 저 3분기에서 한 90, 11월의 데이터에 의해서 더 할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그럼 과연 그 똑똑한 연준이 뭘 놓쳤나 하면 보면요. 단기 전망을 놓친 것 같지는 않아요. 장기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구조적으로 바뀌는 요인들을 상당히 간과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이게 첫 번째는 제가 이제 70년대 문제가 지금 네. 다시 70년대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 시장 중심에서 국가 중심의 케인즈안 정책으로 무리하게 돈 풀고 고용이 더 인플레보다 중요했고 이게 있었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지난 30년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쭉 완화됐던 이유는 80년 이후는 이게 신자유주의로 바뀌면서 고용보다는 성장보다는 일단 인플레가 중요해. 잡아. 좀 참아. 이걸로 경제 정책이 바뀌면서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볼커가 금리를 자기가 잘라서 올린 게 아니고요. 70년대는 금리 올리면 역적. 어디다 대고 금리를 올려줘요. 이런 분위기. 그 닉슨이 공화당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닉슨의 공화당이 우리는 모두 케인즈안이야. 이러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때는 닉슨도 우리 모두 케인즈안이야. 이럴 때였기 때문에 금리를 그때는 사회적인 합의가 어려웠을 때고 80년대 이후는 볼커가 금리를 올려서라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만들어지는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다시 케인즈안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특히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서 재정과 통화 정책을 더 쓰지 않. 요게 지금 나중에 현대통화이론이나 MMT가 지금 조금은 조용합니다만 예, 예. 아마 올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이런 회복이 안 되고 각국의 선거를 둘러싸고 이런 파퓰리즘 정책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요거가 실은 구조적인 변화의 중요한 키가 하나 있고요. ESG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들을 지금 계속 높이죠. 자, 그 커피도 그냥 1,000원짜리 동네에 있는 거 이제 그 알고 봤더니 뭐 저기 아프리카에서 환경을 착취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만든 거다 그러면 먹으면 안 되고요. 돈 더 주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등등의 문제들, 인권, 위구르도 그렇고요. 이런 면화, 나이키 쓰면 안 되겠죠. 이것들이 비용을 높이는 것들을 이 구조적인 요인들을 그 연준이 이거 좀 나중에 천천히 올 거다 하고 생각을 했고 별로 신경을 못 쓰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특히 네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 미중 갈등뿐 아니라 지금 러시아 등등의 이 문제는 아 우리가 예상했던 것들보다도 지금 상당히 심해지고 있죠. 자 특히 이제 러시아와의 이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과의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이 문제들이기 때문에 기존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고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공급망 변화와 함께 그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그 높이는 이런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거를 간과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엔 중앙은행은 2% 수준에서 올라가면은 대응하고 그 밑에서는 또 부양하고 이런 게 계속될 거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보는데 향후에 대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연준이 계속 그냥 편하게 뭐 일시적으로 얘기하다가 그 의회 저 연임하고 나서 갑자기 센스가 바뀌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건 약간 그 자기 임기하고 관련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처 능력에 대해서 앞으로 제로? 만약에 상황이 그러니까 연준의 독립성이 뭐 지금은 계속 갔겠지만 상황이 예를 들어서 70년대처럼 달러의 위상이 막 흔들리거나 이렇게 된다면 연준이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자 이런 문제들 자,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디플레이 요인들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는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인데 구조적인 요인들을 좀 많이 간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뒤에는 이제 그 부유자산 축소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반에 금리가 아니죠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잡힐 것이냐 아까 요 그림처럼 이렇게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이냐 이게 기저효과를 감안해서도 5% 되게 큰 거거든요. 예. 그죠? 기저효과 이제 뺀 건데 그죠? 근데 이게 되게 높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끌어내리려고 할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얼마나 자 이것들을 이제 그 전에는 테이퍼링 종료하고 한 1년 뒤 금리 인상하고 막 했는데 지금은 막 섞어서 그
연준은 저희들이 이제 그 2008년에 금융위기 때도 야 이거 진짜 엄청난 100년 만에 이거 엄청난 문제가 터졌는데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거 진짜 대처하기 힘든데 어떻게 할까? 아, 그래서 진짜 엉망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 미국 사람들은 되게 정말 새로운 걸 또 만들어 오더라고요. 갑자기 그게 양적 완화 일본에서 했던 거를 막 드리블해서 가지고 그래서 제가 위기도 진화하는데 연준의 대응도 막 진화하더라. 그리고 예전에도 보니까 대공황 때 했던 것도 네. 뭐가 생기면 뭐가 없을까 하고 자꾸 이것저것 해봐가지고 또 맞춰가지고 새롭게 만들더라고요. 하, 연준의 대응도 진짜 위기와 똑같이 진화하는 것 같더라. 이번에도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 1년씩 그런 거 없고 마구 조합해서 어느 게 더 효과적인가를 해서 아마 테이퍼링 총리 동시에 막 금리 인상도 하고 자산 축소도 빠르게 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4%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서. 예. 자 그래서 이게 월간 500억 달러를 7월부터 줄이게 되면 2026년 3월까지 이게 연준의 그 보유자산이 지금 막 9조 달러 되었는데요. 네. 지금 한 GDP 대비 20에서 25% 정도 이 정도가 적정이기 때문에 한 2026년까지 500억 달러 하게 되면 2026년까지 만약에 1000억씩 줄이게 되면은 좀 더 빠르게 2024년까지 이게 인플레이션 상황에 맞춰가지고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 상황을 볼 건데 이게 너무 빨라지면 경기 위축이 좀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 이제 어려운 과정들이 있겠죠. 네. 그런데 그 이제 채권을 저희가 또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 그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이 위험 자산 쪽이 지금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가 예견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의 하락이 지금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실은 그 요 성장이죠. 이 성장입니다. 요게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지금 한 2% 내외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어떤 데는 뭐 1.9 뭐 이렇게 보는 데도 있고 한데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이제 2% 정도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막 일으키지 않고서 그러니까 딱 그 미국이 이 정도 성장하면 진짜 적당하다. 네. 각국의 잠재 성장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나라는 한 1.8 정도로 KDI가 지금 예측을 한 게 있습니다. 요 앞으로 뭐 한 5년 이렇게 10년. 예. 근데 이 점점 낮아지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이 카펙스 저 시설 투자 중에 반도체가 컸는데 예.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라는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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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려면 또 중국도 막 지라 그럴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를 못 하고 이게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우리나라의 그 잠재 성장률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 것들이 향후에 우리나라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아까 2% 지금 한 10년물이 2.7 정도까지 갔는데 오버인 것 같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다시 좀 내려가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길게 투자하시는 이제 그 기관처럼 뭐 매일매일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투자하시면 미국도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이클을 그리면서 가되 이게 잠재 성장률 정도로 수렴할 가능성을 높게 네. 보고 한다면 2% 이상에서 투자는 맥센스하다 아,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히 요 성장률이 지금 1분기가 한 6% 좀 넘었고요. 2분기 7% 근처까지 갔다가 3분기에 그 저기 코로나 델타와 공급망 문제 등등 때문에 급락을 했다가 요것 때문에 실은 우리 주식도 같이 급락을 했었죠. 수출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4분기에 다시 급등했다가 네. 1분기에 뭐 한 4% 그다음에 3점 중반 그다음에 3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괜찮은 성장이에요. 그런데 저기 이 주식 쪽에서는 추세를 많이 보시죠. 이게 쭉 내려가서 이 다음에도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주식 기대 수익률이 되게 높으면 네. 이 자금이 그쪽으로 많이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좀 불확실하다고 한다면 아마 채권 자금으로의 이 글로벌 투자 기관들의 어떤 그 움직임들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거를 따라가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미국의 회사채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많이들 하실 텐데요. 많이 안 해요. 미국 회사채까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왜냐하면 이제 그 들어가시는 그 펀드가 돈이 없어. 아 제가 들어간 펀드가 그 퇴직연금 펀드나 없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주식을 무려 40종목이나 갖고 있어가지고 예, 제가 펀드입니다. 아 예. 펀드 매니저예요.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회사채를 투자하고 이럴 때는 네.
부도율이 중요한데요. 부도율? 어.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서 이 회사들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부도율이 이렇게 자, 이게 코로나 때 예. 어려웠다가 자,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내려갔다가? 지금은 약간 너무 많이 내려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소폭 올라가고 이게 다시 이렇게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게 최근에 부도난데 한 군데 있잖아요. 근데 정프로. 최근에 야, 부도난데? 아침에 많이 얘기해 줬는데. 우리나라? 아니, 글로벌. 미국에? 아니. 글로벌 부도난데가 있어요? 어? 중국에 있죠, 중국에. 아, 중국. 아, 중국에. 에버그란데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데들이겠죠. 에버그란데? 네. 거기 이제 있잖아, 그게 거기. 이제 글로벌 요게 홍다 그렇죠. 네. 아. 자, 요 그림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2008년에는 부도율이 글로벌 부도율이 한 15%까지 넘어가죠. 그런데 2000 코로나 때는 한 8. 몇 퍼센트에 머물죠. 실은 충격이 컸는데 왜 그러냐? 2008년은 은행이 파산할 뻔했어요. 글로벌 은행이. 그래서 자기가 죽겠으니까 투기 등급이고 뭐 이런 저기 등급이 낮은 데는 다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저 코로나 때는 은행이 견조했어요. 정부가 지원해 줬으니까. 아니요. 그거랑 상관없이.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10년 동안 이 은행의 다시 한번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전화. 엄청난 규제를 그렇지. 했습니다. 투자은행 상업은행 자기자본 규제 같은 거. 지난번에 그래서 저희가 인플레이션 할 때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엄청난 규제를 하고 뭐 코코본드 만들어서 잘 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데 2014-15년에 미국 경제 아 미국 성장률 -8% 실업률 15% 가정에 이 은행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기 자본을 유지해 이렇게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야 이거 너무 심한 가정이다 하고 했는데 코로나 때 미국 경제 성장률 -9% 실업률 15% 나오더라고요. 아 그때 누가 한 거예요 그때 그거? 아니 그 저 그 뭐, 스트레스 미국의 도드 프랭크 뭐 이를 통해서 그 규제위원회에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수치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2020년은 이 은행이 잘 버티면서 네. 빨리 회복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는 좀 그 맥스 평균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채권의 회사 이런 것들이 유동성 축소로 그렇게 위험한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네. 3%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이제 물론 주식에 비하면은 네. 할 수 없지만 이런 자금으로 일부의 자금들을 이제 20% 30% 옮길 때 안정적으로 3% 6%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또 시장이 급락하면은 채권 팔아서 주식 하면 되니까 네. 자산 배분이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그동안은 2년 동안은 전혀 안 보다가 이제는 다시 이렇게 껴넣을 때가 됐다. 그래서 자금 유출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채 시장의 미국의 자금 유출을 보면 투자 등급은 여기 저기 요 희금이라는 선인데요. 지금 조금씩 들어가고 있고요. 하일드는 좀 빠집니다. 자, 어제 지난번에 많이 벌었으니까 뱅크론 펀드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요 하연성입니다. 신흥국 볼게요. 달러는 좀 별로. 신흥국 달러는 별로 인식이 없는데 로컬 통화 아까 페멕스나 그 브라질 채권 같은 지금 저기 로컬 통화로 자금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줘서 보시면 네. 될 것 같고 그 해외 예를 들어 달러 투자 달러로 이제 된 자산들을 투자할 때는 어쨌든 뭐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한 1,200원 정도 하는데 네. 그냥 저희 그냥 사실은 전혀 지식이 없죠. 그런데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여기서 1,300원, 1,400원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냥 한 1,200원에서 좀 더 밑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냥 통상 그렇지. 예, 그렇게 생각하면 네. 환율에서는 까먹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달러로 투자한 거는 나중에 예를 들어 10% 이익이 났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환율이 한 10% 깨지면 그냥 본전인 거가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환율이 지금 다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밑에 쪽으로 본다면 투자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건 아닙니까? 2018년도의 정프로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그랬어야 되는데 달러 채권 쪽을 보시면 달러 채권은 네. 우리가 좀 안전하고 네. 그 우리 보험사 연기금 뭐 기간 투자 엄청나게 달러 채권을 일단 기본 투자하고 네. 신흥국 쪽은 좀 위험하고 이게 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그 고도의 전문가들이 하는데요. 일단 요 뱅크론 미국 회사채, 미국 은행채 이런 것들은요. 네. 해지를 합니다. 아. 그러면 해지 그 비용이 약간 드는데요. 네. 요즘 파지티브 캐리죠. 파지티브니까 파지티브. 오히려 해지하면 금리 좀 더 올라. 좀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고정시킵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안 되죠. 네. 다시 한번 예를 들면 네. 지금 미국
미국 은행채가 3.4잖아. 그럼 이제 원화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투자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원달러 수합을 해야 되지. 네? 근데 그때 어떤 FX 상황상 수합을 하면서 보너스 금리를 받을 때가 있고 네. 내가 비용을 페이해야 될 때가 있거든. 네네네. 지금은 내가 이제 알아봤지. 어저께 0.5% 정도 지금 프리미엄을 받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보너스 네. 금리를 받아. 그러면 내가 환율을 저희 달러로 하면 그렇지. 지금 네. 미국 은행채가 지금 3.4잖아. 네. 그럼 내가 이제 원화로 투자하면은 3.9%를 받을 수가 있어. 아, 그래요? 어, 그럴 때가 그런 국면이 있거든. 네, 그래서 지금 저걸 이제 파지티브 캐리라고 해. 맞습니다. 그거 어디서 확인해요? 그거 나 같은 사람 저런 사람 저런 분에게 물어봐야지. 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저 뭐 각 증권사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 네. 현재의 상태를 말씀해 주시. 네. 그 지금은 요 투자하기가 괜찮은 괜찮은 상황인 거.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환율 지금 말씀하신 거를 딱 그 달러 채권 또는 유로화 채권 등은 투자하려고 알아봤지. 않고 이렇게 플러스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정도 그 네. 판의 문제를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챕터 1을 마무리를 해 주셨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투자하기 괜찮은 거를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우리나라 그 4년짜리 뭐 4%짜리 영구 채권. 그죠? 그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 페맥스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일단 글로벌 뱅크론. 네. 네. ETF 있고. ETF. 그리고 브라질 헤아라 채권. 그 정도가 있다. 여기 파란 여기 파란색들은 이제 네. 앞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 다 가면서 해야 될 거고. 지금 사면 손해고. 브라질 세 개는 네. 지금도 괜찮은 거다. 괜찮고. 네. 지금 브라질 채권 갖고 있는 거 갖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 그런 걸 물어보란 말이야. 네. 그래서 없는 척 하지 말고. 있으세요? 아직도 갖고 계세요? 다음번에 네. 그 브라질을 다각도로 이제 분석을 해서 네. 저희들이 그때 이거 사자고 하고 팔자고 하는 그 포인트들이 네. 지난번에 저희 신각 활동할 때 그게 경제 분석이 아니고 원자재가 올라가니까 그냥 좋은 게 아니고 네. 정치 경제 네. 다각도로 분석을 했잖아요. 네. 그 포인트들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올해 대선 이슈 그다음에 앞으로 이 그전 정부와 앞으로 네. 정부가 얼만큼의 글로벌 투자가들한테 신뢰를 받게 되는가. 으흠. 자, 그런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네. 제 생각은 지금 해외화가 좀 강한 것 같으니까 시저 그런 이슈에 의해서 급락하거나 이제 약세를 보일 때 네. 최소한 5회할 후반 으흠. 지금 5회할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5회할 후반까지 지금 흔들릴 때 그 진입을 하면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아, 나쁘지 않다. 그거를 이제 저희가 다음번에 이제 좀 네. 자세하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미국 달러채 이런 것들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정포님이 저기 연금도 없다 그랬죠. 퇴진연금 저는 몰라요. 누가 하는지. 일반 분들이 네. 갖고 있는 그 퇴진연금 펀드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신형. 예. 네, 알고 보면은 거기에 이제 특히 해외 채권 거 이런 것들은 이런 게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디시형님 내가 직접 하는 건데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처음에 이제 설정할 때 기본 설정 같아요 걔가? 네, 채권형으로 아. 이렇게 해놨을 때 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하는 건데 안 해? 아, DC는 알죠. 그좀 잘. 그 퇴직연금에 지금은 그러면 네. 채권형이 들어있다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아, 그럼 근데 가만 갖고 있어라 그 말이네요, 그죠? 늦었죠 이미. 아, 늦었다. 근데 이제 저 주식형으로 바꿔놓은 현명한 투자자들이 있을 거라는 바꿔요, 얘기죠. 다시 바꿔도 되고 이제 있을 텐데. 네. 그런데 다시 바꾸는 것들을 고민할 때, 네. 지금 인플레가 이렇게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그게 다 시장의 공포로 반영돼 있고 그런데 네. 실제로는 안 그럴 거야. 네. 이게 좀 과한 공포야. 네. 곧 가을 되면 괜찮아질 거야라는 그 네. 전제하에 우리가 이제 채권을 지금 떠 있는 채권을 사자는 건데 네. 가을 때 괜찮아지면 네. 주식이 더 오르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네. 제가 그냥 주식으로 갖고 있지 그냥 그러면 자산 때문에 자산 배분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산 배분입니다. 왜냐면 네. 저 다른 게 주식이 배분할 자산이 있어야지. 난 두 사람이 자산 배분 가지고 고민할 때 보면은 아니 뭐 있어야 자산 배분을 하지. 좀 허탈할 때가 있어. 우리도 해야 됩니다. 네. 아, 그 강한구 작가의 이제 얘기를 보면은 이제 자산 배분은 필수인데 필수죠. 지금 2년 동안은 그걸 못한 거예요. 집 말고는 다 부채만 있거든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부채 가져가시고 부채도 그 배분입니다. 네. 자산 배분. 네. 자 일단 우리 신한중 센터장님과 함께 일단 달러 채권 투자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얻어봤고요. 특히 2%는 저 뭐 부동산에 그 몰빵
에다가 저기 지금 뭐 아니, 지금 그러니까 비싸니까 어쩔 수 나도 집값 싸면 좋겠어. 내가 볼 때 지난달부터 지금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지금 집값 에이. 마이너스 난다고 지금. 나는 매일 코픽스 금리만 봐. 자세히 왜 오르는 건지 잘 내분하세요. 자 일단 우리 신한중 센터장님과 그리고 요 정도로 한번 달러 채권 투자에 관한 네. 공문 좀 해보고 나머지 또 챕터들이 있고 또 브라질 채권 투자 그리고 뭐 페멕스 뭐 이런 것도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셔야 되니까요. 네. 그런 거는 우리한테 빠지지 않고 네. 매주 좀 꼭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NH투자증권의 신환종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 같은 사람들 교육시키느라고 네. 정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다. 아세요? 솔직히 2000 몇 년도냐 그게 2018년 18년도에 처음 할 때는 네. 뭐 캐리가 뭔지 막 화를 많이 냈죠 제가 화 많이 냈지 브라질 놀러 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이게 녹화 들어갈 때 나보고 그러더라고 형님 나 이거는 나 빠지면 안 돼 두 분이서 좀 하시라고 네 하여튼 많이 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지금 좋아졌습니다 아시죠 네 자 그럼 우리 신한중 선생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집중! 2월 28일까지만 시너지 패키지 수강생분들께 10만원 할인과 5가지 혜택을 더 드립니다. 시너지 패키지가 뭐냐고요?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최악의 순간에도 10에서 15% 이하로 깨지니까 그거를 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버티면은 돈을 못 벌 수가 없다. 무조건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 귀신 강환국과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주식시장의 전략가 오종태. 서로 다른 두 전문가의 강의를 함께 듣고 더 명쾌한 투자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패키지입니다. 28일까지만 수강료 10만 원 할인에 60만 원 상당의 5가지 혜택 그리고 수강기간 2회 추가 연장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